트라우마 후 흔히 경험하는 불면, 잠 못 드는 이들을 위한 수면 꿀팁. 자연재해, 사고 등의 경험으로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 트라우마는 감정적, 신체적 여러 증상을 나타냅니다. 트라우마의 대표적 증상인 수면 문제. 수면 문제란 잠자는 시간뿐 아닌 잠들기 전 또는 낮 시간에 이르는 수면과 관련된 불편감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수면 관리하는 방법은? 수면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수면 위생. 하나, 규칙적인 수면 활동. 둘, 낮잠은 30분 미만. 셋, 낮 동안 적당한 실외 활동. 넷, 3시 이후 카페인 섭취 자제. 다섯, 잠들기 전 과격한 운동 삼가. 여섯, 금연과 금주. 일곱,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 여덟, 잠자리 TV 시청 및 핸드폰 사용 삼가. 아홉, 반복적 시간 확인 삼가. 열, 억지로 잠을 청하지 않기. 그래도 수면 문제가 계속된다면? 마음 프로그램 앱과 24시간 한라인 심리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트라우마 반응에 대한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면 문제로 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